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와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드디어 10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스트라이킹, 공을 치는 거에 있어서의 비법, 들어, 당겨에 대해서 저희들만 아는 맛집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킹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절대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저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인생도 타이밍,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몸이 뭐 템포, 리듬, 타이밍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템포는 스윙을 하나, 둘,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요 자체가 그냥 템포예요. 그래서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만 있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하나, 둘, 미드라인은 하나, 둘, 숏아이언은 하나, 둘 이렇게 치는 사람은 템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사람은 리듬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템포로 모든 스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리듬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절대 타이밍에서의 타이밍은 뭐냐? 내가 몸이 나가는 순서예요. 걸으면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앞꿈치 디디고 뒤꿈치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앞꿈치 이렇게 이러면 뭔가 타이밍이 엉켜서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스윙을 딱 하면 트랜지션 동작에서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힙 돌고 어깨 떨어지고 이건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절대 타이밍은 어려우면 이병욱 레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정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어떠한 영상도 남기지 않았고 레슨도 드린 적도 없고 저한테 직접 레슨 듣는 여러분들께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노출되면 다른 프로님들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타이밍의 핵심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치고 움직여라. 치고 움직여라예요. 치고 움직여라. 아유 쉬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스윙을 해도 가령 들어 당겨 지난 시간에 했던 파워 스트라이킹 있죠. 들어 당겨를 해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움직이면서 당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레슨을 아무리 잘 받아도 움직이면서 당기니까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스윙을 똑같은 스윙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요. 치고 도는 것과 돌면서 치는 것과 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면서 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윙을 하건 여러분들 저한테 레슨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또 남녀노소 아이들이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저 여러분들께 레슨 드리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치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도 치고 움직였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프로치에 대해서 간혹 레슨을 드려요. 수업 시간에 클럽을 바꿔가면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잘 치는 분들이나 또는 프로는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런데 그 스윙이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자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꼭 움직이면서 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꼭 움직이면서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고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찰나의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날아갈 수 없는 형태의 스윙을 제가 만들어보면 여기서 이래도 공은 날아가요. 임팩트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건 전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헤드업 하세요. 눈 깜빡이는 거 하세요. 재채기 하세요. 하물며 생리현상 하세요.
백스윙을 하든지 언제? 치고 나서. 치고 뭐해라. 치고 뭐해라. 치고 멋있는 피니쉬를 만들어요. L 저 쳤어요. 그 다음에 이런 피니쉬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치고 쳤어요. 팍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이러는 거. 사무라이를 하려면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치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아홉 번째 시간쯤에 스윙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혼을 불어넣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윙 레슨으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타이밍,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스윙은 이병옥이 만든 절대 스윙입니다. 절대 스윙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스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병옥이 가지고 있는 이병옥만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L2L에서부터 절대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10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막 머리 붙잡고 비틀고 막 휘둘러 막 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오늘 여기까지 참고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반복적으로 늘 연습하시고 연습장에 가셔서 L2L, 그 다음에 L2L 응용, 등대 스윙, 들어떨고, 절대 자세, 그 다음에 코어 스윙, 그리고 들어당겨, 그 다음에 절대 타이밍. 이 순서를 10분에 걸쳐서 한 두세 개씩으로 계속 몸을 풀고 샷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골프 쉽습니다. 그리고 다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만 생각하면 돼요. 치고 도는 기본적인 컨셉 속에서 들어 당겨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골프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어렵습니다. 골프 스윙은 쉽습니다. 적어도 어려운 골프를 쉬운 스윙을 해야 정복할 수 있지, 골프도 어려워 죽겠는데, 스윙을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 골프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점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10가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저와 함께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12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훈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코스로 나가서 나인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멀리건도 드리고 그래서 다시 치는 시간. 그리고 저와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이런 패턴으로 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게 되면 그렇게 따라하시고 두 타임을 마치시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남죠? 필드 레슨이 남습니다. 필드 레슨을 나가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막 어떻게 쳐야 돼요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밖에 저와 나갔을 때는 시간 낭비 없이, 에너지 낭비 없이 바로 아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저와 레슨 마지막 레슨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 시뮬레이션 그리고 필드 레슨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